문장이 짜인 프린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빈칸 채워넣기 하면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문장은 뭐와 뭐의 관계가 몇 번 나냐에 따라서 문장 뭐랑 뭐죠? 빈칸에 뭐죠? 한번 써볼까요? 그죠? 주어서 서로의 관계가 몇 번 나타나냐. 그래서 한 번만 나타나면 무슨 문장? 가만히 보면서 똑같이 쓰지 말고 잘 생각해요. 그죠? 한 문장. 두 번 이상은 무슨 문장? 그렇죠. 겸문장 대답하고 쓰세요. 자, 겸문장은 둘 이상의 혼문장이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어진 문장과 아닌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둘 이상의 문장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자, 뭐라고 해요?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하나의 혼문장이 다른 문장을 문장 성분으로 가진 문장을 자, 이어진 문장이랑 크게 무슨 문장으로 나누면 되죠? 아닌 문장이죠. 말만 길었어요. 그죠? 혼문장 사용했을 때 요거 별표 하나 할게요. 요거 시험에 한 번씩은 나올 거거든요. 객관식 하나로. 혼문장을 사용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잠깐만요. 굉장히 간결하고 명료한 느낌이죠. 이 별표 하나 할게요. 근데 겸문장을 사용하면 문장의 의미 관계가 긴밀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고 싶으면 겸문장 쓰면 되고요. 간결하고 명료하게, 명료라는 건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장 성분 가운데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성분? 자, 문장 성분 세 가지 중에서 뭘 거죠?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중에서 뭐가 있어요? 그렇죠. 주성분이라고 하고요. 이 주성분에 들어가는 문장 성분 네개 있죠. 뭐죠? 써봅시다. 뭐예요? 그래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입니다. 자, 보어는 어디 앞에 모은다? 그쵸? 되다 아니다 앞에 모은다는 걸 기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체가 된다 그랬죠? 문장 성분에서? 그럼 뭡니까? 그죠? 주어죠? 주어의 동작이나 풀이하는 동작을, 주어를 풀이하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동작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서술어. 그지? 동작의 대상이 된다. 동작이 대상이 된다. 요거는 우리가 문장 성분을 뭐라고 하냐면 목적어라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되다 아니다 외에 같은 서술어가 주어 외에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되다 아니다를 보충해 주는 거 주어 말고 그렇죠. 보어라고 하죠. 자세하게 꾸며주는 문장 성분을 그렇죠. 부속 성분이라 하고 뭐랑 뭐가 있죠? 그렇죠. 관용어와 부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용어는 주로 뭘 꾸며준다? 그쵸? 체언을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주로 뭐를 꾸며준, 체언을 꾸며준 문장 관용어. 주로 뭐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 주로 뭐를, 용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 때때로는, 그쵸? 요 부사어는 많죠? 그지? 뭐랑 뭐. 관용어,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사어라고 한다는 거.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성분을 부속성분 네 글자로 그쵸 독립성분 언제 독립어라고 해요? 부름, 감탄, 응답일 때요. 아는 문장에서 절의 형태로 들어가서 문장서 아는 문장 안에 절의 형태로 들어가서 있는 짧은 문장 그치? 안긴 문장이라고 한다는 거. 요거 빈칸 같은 거 기억하시고 이게 기본 객관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다음 중 문장 성분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할때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둘게요. 자, 문장의 구조를 구분하라고 했는데 문장의 구조는 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냐면 서술어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서술어의 형태가 뭐 있죠?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요거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다른 문장 성 부분을 다른 문장 성볼게 아니라 서술어만 보면 돼요. 서술어. 알겠죠? 서술어네요. 여기 어가 빠졌다. 서술어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거냐면 달린다는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에서 뭐냐고 그것만 파악하시면 된다고요. 달리다라는 건 움직임이에요. 상태예요. 어떤 명사 플러스 이다. 이다 없으니까. 이건 움직임이지. 움직임이니까 어찌하다. 그럼 답 나왔네? 답은 뭐예요? 그럼 여기 뭐 써야 돼? 그쵸? 얘는 무엇이 어찌하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시냇물이 깨끗해요. 깨끗하다라는 건 뭐예요? 상태네요. 그지? 그러니까 상태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어떠하다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얘는 무엇이 어떠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이 토요일이다. 얘는 뭐예요? 무엇이 무엇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지? 그래서 얘는 무엇이 무엇이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 구조도 할때 다른 거 보지 말고 선생님 뭐만 봤어요? 저수로만 보는 거예요. 문장이 이거보다 길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커다란 개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예를 하나 둘게요. 그래서 작은 개미가 커다란 과자를 먹는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그럼 문장의 기본 구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이런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관용어 주어, 관용어 목적어 이런 거다 찾는 게 아니라 뭐만 보인다고? 먹는다라는 서술만 보인다. 이게 움직임이니까. 얘가 뭐예요? 그치. 움직임이니까. 어찌하다지? 그죠? 그래서 문장의 기본 구조는 뭐가 되는 거야? 무엇이 어찌하다고 되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장의 기본 구조는 무엇이 플러스 어찌하다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기본 구조는 아무리 많은 문장 성분이 있더라도 뭐만 보면 된다? 서술만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문장 성분을 물어보는 건지, 문장의 기본 구조를 물어보는 건지. 자, 우리는 뭐를 먹는다? 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목적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먹는다가 나타내는 뭐가 되는 거냐면, 미안해요. 나타내는, 그죠?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죠.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 목적어의 정의가 서술어의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 결국 목적어라는 얘기. 항의는 회장이 되었다. 되었다의 뜻을 어떻게 준다? 보충해 준다. 그죠? 그래서 회장이가 뭡니까? 그걸 아시면 돼요. 회장이라는 문장 성분이 뭐라는 것만 하면 돼. 보어라는 사실만 하시면 됩니다. 까만 모자가, 요거 문장 성분 분석 빨리 해봅시다. 가락 나요. 문장 성분 분석 빨리 해봅시다. 지금 하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문장 성분 할때 종류가 어절이 좀 많다 싶으면 항상 그죠? 주어 먼저 찾고 멋있다가 뭐예요? 서술어 먼저 찾아라 이런 얘기했고요. 정말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죠? 서술어를 꾸며주는 그 부사어죠. 그 다음에 까마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주어를 꾸며주는 뭐다? 관용어다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셔서 보시면 되고 관용어 주어 부사 서술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잘안 보이네요. 관용어 주어 부사 서술어. 자, 그다음에 와 이건 주어 서술어 있으니까 와가 뭐야? 독립어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까마는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뭐를 까마는 뒤에 오는 모자를 그지? 주어인 모자를 꾸며주는 역할. 그다음에 정말은 용언인 뭐를 아, 그죠? 용언인 멋있다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빈칸 한번 보시고요. 문장 성분이 뭔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용어니까 당연히 처음 꾸며줄 거고요. 부사어니까 당연히 용언 꾸며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 거죠. 그 다음에 까만하고 부속 성분은 생략 가능해요. 생략해도 문장의 의미가 온전합니다. 근데 단, 부속 성분을 넣은 문장이요. 의미가 조금 더 자세해요. 알겠죠? 부속 성분을 넣었을 때. 의미가 좀더 자세하려면 부속 성분을 넣으면 되는 거고 그것이 아니면 생략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자, 5번은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자, 6번도 저번 시간에 같이 한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넘어가고 7번 같이 볼게요. 파도가 친다, 갈매기가 난다. 자, 이거 합치면 어떻게 되죠? 파도가 치고 갈매기가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지금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한번 해서 자, 그러면, 7번을요, 여러분들, 멈춤하고 하셔야 돼요. 멈춤하고, 하시고 나서, 다음 영상 볼게요. 7번 어떻게 하는 건지 알죠? 이렇게 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끊어지니까, 연결음이 찾으면 되는 거죠? 그지? 순서대로 끊어지면 연결음이 찾으면, 어떻게 돼요? 고죠? 고니까, 순서대로 이어진 건 이어진 문장이죠? 그러니까, 대등 중에서도 뭐다? 그쵸? 하시면 되는 거죠. 그지? 여기서 부문장을 합치고요. 그 다음 문장 분석까지 다한 다음에 채점하시면서 보는 거예요. 그냥 영상 보면서 대충 하면 그거는
글씨 연습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설할게요. 7번 완벽하게 다 해주세요. 알겠죠?